네, 중국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바로 오늘 개막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이 안전 문제도 궁금하고요. 또, 경기 결과도 당연히 궁금한데 우리의 효자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쇼트트랙이겠죠. 이 쇼트트랙에서 얼마나 선전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분이죠. 이번 올림픽에서 MBC 쇼트트랙 중계를 맡게 된 안상미 해설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상민입니다. 네. 지금 일단 베이징 분위기가 궁금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네. 별로 안뜬것 같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직접 체감한 바로는? 제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요. 예. 사실 입국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공항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숙소까지 이동을 할때 보통 올림픽 때 오면 그 올림픽 분위기가 굉장히 이 화려하게 많이 나 있거든요. 예. 거리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올림픽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침체된 분위기이긴 했어요. 거리에 어떤 뭐 장식들도 크게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저희가 숙소에서 근처에 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완전히 통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뭐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네, 절대 외부인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에 예. 마트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단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보도에 따르면 또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제가 어제 그 현지 선수단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지금까지 조금 식사가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선수촌에 계시는 그 식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허. 선수촌에서 또 식사를 해결해 주도록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힘을 네. 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경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쇼트트랙 지금 남녀 혼성 계주가 요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종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녀 혼성 기주가 이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참가하는 종목인데요. 예. 기존 뭐 계주 종목과 비교를 한다면 한 사람이 정해진 바퀴수를 돌아야만 돼요. 그 외에 이제 터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튼 이제 올림픽에서는 처음 그 선보이는 종목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안성민 해설위원께서 꼽는 변수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혼성계주는 어떤 작전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스피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속도가 얼마만큼 나느냐를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주의 단거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스피드가 정말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여자 선수에서 남자 선수로 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세게 밀어주느냐가 굉장히 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보다는 젖먹던 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절대치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쇼트트랙 지금 우리 선수단 구성 있잖아요. 그 심사기 네. 선수 문제를 비롯해서 기존 대표팀에 선발됐던 김지우 선수가 또 부상으로 또 악마를 냈다 이런 소식까지 이제 접한 바가 있는데 이전 대표팀 전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선수들이 매번 올림픽 때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네. 밴쿠버 올림픽 때는 여자부가 녹음이었고요. 또 지난 소치 올림픽 때는 남자 노메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 때 사실 힘든 건 사실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치는 DNA가 있는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올림픽 때보다도 선수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직접 그러니까 소통해 네. 보셨던 선수들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선수들은? 선수들도 사실 이번 올림픽만큼 힘들게 준비한 올림픽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벌써 뭐세 번째 올림픽을 겪고 있는 뭐 곽윤기나 김아랑 선수도 있고, 최민정 선수도 두 번째 올림픽이다 보니까 예. 힘든 부분이 많지만 힘든 만큼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선수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선수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어떤 코치를 뭐 그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도진들이 외국 선수들을 가르쳐 왔던 것들은 많고요. 네. 대표적으로 양궁으로 보셔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해외 팀들을 지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경기, 우리만의 훈련에 집중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선수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정말로.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 그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주목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번 올림픽 때는 뭐 최민정 선수, 황대현 선수, 그리고 이유빈, 이준서 선수들이 개개인별로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지금 개인전에 6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6개의 금메달 중에 몇 개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메달에 상관없이 정말 몇 개의 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이 몇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심판 판정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기 결과에. 혹시 여기서 중국 텃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좀 있던데요. 지금 평창올림픽 이후로 또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또 쇼트트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8개의 중계 카메라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어요. 이 비디오 판독 장면들이 또 시청자분들께 모두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떤 뭐 그 홈콜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투명하게 하자는 게 또 현재 그 ISU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선수들 얘기는 이제 뉴스로 이제 간혹 접하다 보면 빙질이 있잖아요. 빙질도 그렇게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아, 네. 선수들이 사실 이제 최상의 빙질을 만드는 게 사실 올림픽의 목적이기도 해요. 네. 올림픽을 그 개최하는 나라들은 최상의 빙질을 만들어서 최고의 그 기록을 보는 것도 세계 신기록이 계속 나오기를 자국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게 또 개최국들의 또 요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얼음이 굉장히 좋아서 어제 훈련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우리 선수들 기록이 너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이 쇼트트랙 보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좀 관전 포인트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쇼트트랙은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어떤 선수가 이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지를 보시면서, 선수들이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 마지막 질문이. 8991님이 문자 주신 건데요. MBC 해설만의 특징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MBC 해설만의 특징이라면, 제가 조금 연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초창기 때부터 쇼트트랙이 처음 시작된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다면 현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를 놓치지 마시고 오래도록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채널 고정. 올해. 네, 그렇습니다. 컨텐츠 보장 이런 거죠? 아, 맞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 나가 있는 암상미 MBC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